5월 26일 밤 11시 24분입니다. 좀 늦었어요. 제가 오늘 아침부터 수업을 하고 오느라 지금 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 봐도 지금 벌써 5일차인데 이 턱선이 살아나고 있어요. 지금 벌써 얼굴이 조금 갸름해진 느낌입니다. 어쨌든 오늘 열심히 운동을 해볼게요. 와, 가보자고. 해보자고. 그런데 해보자고. 다짐하고 해보자고. 할수 있다고. 진짜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다.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고민하는 순간 시간은 낭비된다. 제가 느낀 게 있는데, 뛸까 말까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뛰거든요.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뛰어야 돼. Let's go. 와, 씨. 여기만 오면 기분이 좋지. 고여있지 말자. 움직이자. 이 물도 고여있으면 썩거든요. 되든 안 되든, 누가 뭐,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, 내가 좋아하는 거, 진실성 있게만 잘 하면, 모든 일들은 다잘 이루어질 것이다.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부터, 제가 상상한 것들은 다 이뤘어요. 그러니까, 앞으로도 제가 상상할 것들은 다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혹시라도 저의 도전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하시고 움직이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든 하세요. 뭐든 하면 뭐라도 됩니다. 진짜 화이팅 합시다. 다들 여기만 올라가면 이긴다. 조금만 더. 보이나? 성공! 한 코스 남긴 했는데, 그래도, 고비는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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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밥 먹어야지. 이런 데가 살이 많이 빠졌죠. 일단 5일차. 한 3일차 됐을 때는 좀 기운이 떨어지긴 했는데, 이제 뭐그 사람이 단념하고 나면은 그 마음을 비우면은 조금 편안해져요. 오늘도 맛있는 식사. 제가 여기에다가 저번에 단백질 쉐이크 사장님들 DM 주세요 했더니 진짜 DM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저 오면은 진짜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몸짱 돼가지고, 아, 이 제품 먹고 나 몸짱 됐다, 이거 내가 제 한마디 해줄게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